이번 시간에는 묽은 고분자 용액의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묽다는 거는 얼만큼 묽으냐 하는 얘기는요, 고분자 체인이 솔벤트에 녹아 있을 텐데, 얘가 충분히 묽어서 분명히 다른 체인들도 어딘가에 옆에 있을 텐데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상은 얘는 주위에 다른 폴리머의 존재를 느낄 수 없다 하는 정도로 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액 내에 다른 고분자도 충분히 있을 텐데, 서로 상호작용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 고분자를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모델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분자 사슬을 솔벤트에 녹아 있을 때 걔의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2차원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그림 A와 같이 그리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피팅 유닛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반복돼 있고, 얘네들이 서로 거리를 유지하고 또 회전도 할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의 아주 무한히 많은 통계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기술하는 건 통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이걸 전체를 모노모 유니트들을 모두 제대로 기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지금 최근에 이런 기술적 역량과 또 컴퓨팅 파워 등을 고려해도 웬만한 고분자를 모노모 단위에서 제대로 그 모든 인터랙션들을 고려해서 모델링하는 것은 기껏해야 지금 기술 수준으로 해도 나노세컨드 수준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분자의 다이나믹스를 모노몰 레벨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써옵니다. 이 방법은 이제 고분자 모노몰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걔네들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큼의 개수만큼 묶어서 하나의 서브 몰레큘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령 체인들이 서브 몰레큘들의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한 서브 몰레큘 안에는 뭐 적어도 50개 내지 100개 이상, 적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을 정도의 많은 모노모들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N개의 서브 몰레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N개의 비드와 N-1개의 스프링으로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질량은 N개의 비드에 분산되고요. 그다음에 그 비드들은 스프링으로 연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라드로 연결되는 모델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 스프링을 먼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드는 질량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마찰을 느낍니다. 미디움에 떠다니면서 마찰을 느낄 수 있고, 스프링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일종의 탄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실은 서브몰레큘 내에 수많은 모노모 유니트들이 또그 안에서도 상호작용할 텐데, 걔네들이 스프링 안에, 스프링으로 다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 탄성 모노모들의 상호작용, 서브몰레큘 내의 모노모들의 탄성 상호작용으로 인한 탄성을 이 스프링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비드는 마찰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프릭션을 느낄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성을 기술할 수 있는 점성을 나타내 줄수 있는 어떤 유닛이 되고, 또 당연히 스프링은 탄성을 나타내는 유닛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비드 스프링 모델은 점탄성을 기술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가지 특징은 모델링에서 비드는 포인트 소스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갖지는 못하고요. 그걸까지 고려하기는 너무 버겁고, 단지 점원으로서 힘을 받는, 힘의 소스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비드 스프링 모델의 가장 간단한 경우가 덤벨 모델입니다. 지금 덤벨 모델이 여기 C에 그려져 있죠.
두 개의 비드가 하나의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가장 간단한 덤벨 모델이죠. 이 덤벨 모델과 비드 스프링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꽤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덤벨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이 미디움 안에 혼자 떠 있다 그러면은 받는 힘은 그 덤벨이 움직이면서 그 드랙 포스를 받는 거죠. 하이드로 다이나믹 드랙 포스를 받습니다. 수력학적 마찰력입니다. 일종의 프릭션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작은 분자니까 당연히 브라우니안 포스를 받고요. 그리고 스프링이 있으니까 스프링 포스를 받습니다. 이 외에는 기본적으로 받는 힘이 없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자기장이 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자기장에 의한 포스를 또 고려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분자가 솔벤트에 떠 있을 때이세 가지 힘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하이드로다이나믹 드랙 포스는 프릭션 텐서와 그 비드의 속도 차이, 비드와 그 용액에서의 속도 차이에 비례하는 값을 갖습니다. 지금 프릭션은 실질적으로 프릭션 팩터 곱하기 어떤 아이소트로픽 텐서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얘는 비드 J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J는 그 위치에서의 용액의 농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지막 텀은 일종의 그 주위 비드의 존재로 인한 퍼터베이션 텀인데 이것은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을 고려할 때 다시 설명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R닷은 비드 J의 속도, 그다음에 얘는 그 위치에서의 솔루션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요 차이를 제타 값으로 프릭션으로 곱하면 그게 하이드로다이나믹 드랙 포스가 되겠습니다. 브라니언 포스는 통계학적으로 좀 처리가 된 다음에 소위 equilibration in momentum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함수 형태로 정의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은 평형 상태에서도 브라우니안 폴스가 작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이나믹스를 고려하니까 플로우가 있으면 이 브라우니안 폴스에 대한 텀이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수학적으로 모델링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퀼리브레이션 모멘텀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퀼리브레이션 인 모멘텀이라는 가정을 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프링 폴스는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일반적으로 주어지죠. 우리는 제일 간단한 경우가 후키안 스프링이니까 후키안 스프링을 갖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작용하는 힘은 비드 J에 작용하는 힘은 우선 포스 밸런스를 세우면은 F는 MA죠. MA는 시그마 F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포스 밸런스죠. 그럼 작용하는 힘은 하이드로다이나믹 드랙 포스, 브라우니안 포스, 또 스프링 포스. 그다음에 혹시 있다면 익스터널 포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드의 질량이 굉장히 작으니까 움직임이 가속도가 급격히 크지 않다면 좌변은 제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실제로 아주 작은 그 비드가 어마어마한 급가속을 할 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좌변 MA 텀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시할 수 있다, 제로다. 그렇게 치면 우변 이퀄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 하이드로다이나믹 드랙 포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브라우니안 포스와 포텐셜 포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V는 솔루션의 속도는 이렇게 지금 두 텀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V를 V0에서 R에 대한
그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고 그다음에 고창들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 유체 유동이 호모지니어스하다고 보는데 로컬하게는 기본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하다고 봅니다. 가령 덤벨의 길이 랭스 스케일에서는 넌 호모지니어스 플로우 필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VJ가 V0 플러스 카파 RJ 플러스 2분의 뭐 카파 R 이런 식으로 하이어오더로 갈수 있는데 선형 텀까지만 자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소위 이제 넌 호모지니어스 플로우일 때 넘어진 여수플로우일 때는 고려해야 되는데 실제로 덤벨의 길이 단위에서 실제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카파 텐서는 벨라스티 그레디언트 텐서의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벨라스티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식을 방금 기술한 요식을 J가 1, J가 2일 때 덤벨이 한개 1번 덤벨과 2번 덤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식을 똑같이 써주고요. 풀어 써주고 두 식을 더한 식과 그다음에 뺀 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익스터널 폴스는 일단 뭐 고려하지 말고요. 그게 더 개념적으로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식이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RC는 그 센터의 포지션, 그러니까 R1 더하기 R2 두 위치 벡터의 평균 값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Q는 오리엔테이션 텐서 벡터라 그러는데요. R2 마이너스 R1이니까 사실상 그 1의 위치에서 2의 위치로 가는 요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특히 요 Q닷에 주목하는 겁니다. Q닷이라고 하는 게 다른 세 개의 컨트리뷰션의 합으로 우리가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일종의 비평형 열역학 상태를 우리가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 열역학 이론에 의하면 사실은 모든 그 다이나믹스를 에 대한 정보를 결정해 주는 궁극적인 정보는 디스트리뷰션 펑션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그 다이나믹스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속도뿐만이 아니라 모멘텀도 원래는 독립적인 변수가 됩니다. 우리가 속도하고 모멘텀을 구분하는 건 쉬운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변수예요. 그래서 페이즈 스페이스라는 걸 정의합니다. 속도, 그 위치 벡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멘텀 성분도 모멘텀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공간과 시간의 함수라고 생각하지만 공간과 모멘텀과 시간의 함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페이즈 스페이스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그러고요. 걔는 이론적으로는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 디스트리뷰션 펑션과 모멘텀 스페이스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모멘텀 스페이스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얘가 이퀼리브리움일 때는 조금 그 함수 형태가 막스웰 디스트리뷰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 아까 지금 조금 전 페이지에서 브라니안 폴스에 대한 이퀘이션이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그러니까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한 미분 그레디언트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제 수식 전개가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적 상태, 비평형 상태에 충분히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 그 이퀼리브레이션이라는 말, 요 과정, 그러니까 모멘텀 스페이스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퀼리브리움 값으로 쓰겠다 하는 그 과정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페이즈 스페이스 디스플레이 형 펑션을 고려해야 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만 고려하면 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 디스플레이 형 펑션도 우리가 다이나믹스가 R1, R2 각각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걔네 오리엔테이션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R1, R2가 아니라 Q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이렇게 좀 단순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만 고려하면 되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비평형 통계 역학의 어떤 이론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 psi에 대한 컨티뉴이티 캐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운 또는 이동현상에서 배운 그 주요 물리량에 대한 컨티뉴이티 캐시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식이고요. 뭐 어느 경우든지 사실은 이 경우로 쓸수 있습니다. 일종의 del dot v에 해당하는 컨티뉴이티 캐시니 인컴프레서블 유체 같은 경우는 이게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psi에 대한 컨티뉴이티 캐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컨티뉴이티 캐션이고요. 그다음에 요 Q닷에 요 자리에 조금 전에 유도한 조금 전 페이지에서 유도한 결과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게 덤벨의 디스트리뷰션 늘 결정할 수 있는 식입니다. 여기 이제 Q를 최고 차항이 미분 방정식인데 최고 차항이 Q에 대해서 두번한 거니까 얘는 이제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편미분 방정식인데 최고 차항이 두번 미분한 경우에 우리가 디퓨전 이퀘이션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덤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FC가 사실은 후키안 스프링이라 그러면은 HQ로 기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Q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고요. 쟤는 일라스틱 덤벨, 후키안 덤벨의 경우에는 어넬리틱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사실상 디스트리뷰션 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질 수는 없는, 그러니까 손으로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안다는 얘기는 어떤 물리량 B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곱해서 적분해 주면 걔가 그 물리량 B의 평균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디퓨전 이퀘이션에 b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 주면 그러니까 요 과정을 구해 주는 거죠. 지금 디스피언 펑션에 이 식의 위 식의 디퓨전 이퀘이션에 b를 곱하고 물리량 b를 곱하고 전체 공간 q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그러니까 b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b를 q라고 놓으면 q는 벡터니까요. QQ라고 하면은 벡터가 두 개가 그냥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2차 세컨 오더 텐서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여기 B 자리에만 QQ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들을 각각 간단하게 연산을 취해 주면 벡터 연산을 취해 주는 겁니다. 아래와 같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카파의 더블 닷에 Q가 있는데요. 그러면 카파 IJ의 XJ 그 다음 성분의 I하고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 IJ의 J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QQ는 IJ랑은 관계없는 새로운 인덱스가 됩니다. 그걸 고려하고 그 다음에 XM을 XI로 미분하면 그게 I하고 M이 같으면 1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로가 된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고요. 크로네커 델트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은 형태가 조금 더 변형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더 사용하기 좋은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 식도 QQ가 다시 있으니까
요 인덱스들이 같아지는 겁니다. 닷이 있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간단하게 실제로 전개해서 식을 조금 더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닷 프로덕트는 좀 익숙하실 텐데 더블 닷 프로덕트가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카파 ij하고 그다음 ji가 나오게 서로 인덱스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형된 값들을 요 원래 위식에다가 적용해 주면 그러면 식의 형태가 조금 변했어요. 그런데 토탈 데리버티브입니다. 사실은 ddt는 라운드 라운드 t 플러스 v 닷 라운드 잠깐만요. 예. 그 토탈 데리버티브에 해당하는 거라서 v 닷 데리죠. 예.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일종의 그런 식이라서 요 토탈 데리버티브는 조금 갑자기 부정확해졌고요. 그렇게 치면 기본적으로 요 식의 지금 요 우변의 두 항을 왼쪽으로 넘기면 그게 바로 어퍼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그 토탈 데리버티브는 일종의 라운드 라운드 t 플러스 v 닷 여기를 가령 뭐라고 할까 a라 그러면은 라운드 a에 v 닷 a가 되는 그런 텀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탈 데리버티브 또는 머티리얼 타임 데리버티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아이쿠 이거 마이너스 이제 카파 a 마이너스 a 카파 트랜스포즈 한게 이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어퍼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이 외식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디퓨전 이퀘이션에서부터 유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퍼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8장에서는 7장, 8장 이런 데서는 어퍼 컨벡티드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썼었는데요. 지금은 노테이션을 조금 다르게 쓰고 있는 그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폴리머 덤벨 같은 게 떠다닐 때 스트레스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거 크래머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식입니다. 일종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스트레스를 기술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떻게 칠까요? 지금 그 요식을 활용하면 여기 FC가 후키한 지금 스프링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렇게 치면 요 타우식은 요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스트레스식을 요 위에 적용하면 그 식은 또 요렇게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용하면 새로운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타임 데리버티브를 취해 보면요. 일종의 tau1이고요. 그다음에 nh
QQ의 1이고, 그 다음에 del 마이너스 NKT의 del의 1이 됩니다. del의 1은, 그러니까 아이소트로픽 유닛 텐서의 그 upper convective time derivative는 마이너스 2D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를 이용하면, 그리고 QQ1은 여기 타우하고 비례하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타우와 타우 미분 그리고 델 미분의 형태로 식이 남게 됩니다. 지금 뭐 설명이 조금 꼬여 있긴 한데, 여기 나온 식들 그냥 간단하게 전개해보면 쉽게 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식은 4H 나누기 제타를 람다 H로 정의하면, 그리고 NKT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람다 H를 분리시켜주면 바로 파라미터를 이렇게 디파인해주면 식을 이렇게 쓸수 있죠. 이게 소위 upper convective 막스웰 모델이잖아요. 네. 지금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분자를 가장 있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라스틱 덤벨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덤벨은 소위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을 받지 않고 가장 간단한 스톡스로에 따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스프링은 가장 간단한 후키안 스프링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유도하는 식이 UC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자 이론상으로 보면 UCM은 그냥 순수한 일라스틱 덤벨이죠. 가장 간단한. 그러니까 또한 가지 여기서 이제 주는 점은, 우리가 UCM에 나오는 이 파라미터 람다 H와 에타 제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이제 분자 이론으로부터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H는 스프링 컨스턴트고요. 제타는 비드가 느끼는 마찰력이고요. N은 단위 부피당 덤벨의 개수, 고분자의 개수죠. 그다음에 람다 H가 조금 전에 정의된 캐릭터리스틱 타임.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앞서 그 순전히 역학적인 관점에서는 upper convective time derivative나 lower convective time derivative나 구분할 길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분자 이론에서 UCM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점, 이런 것도 결국 UCM이 살아남고 LCM은 그렇지 못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가장 간단한 덤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UCM이라는 모델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UCM과 그다음에 solvent contribution으로 더하면, 그러면 그리고 이 폴리머의 스트레스는 UCM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두 식을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소위 올드로이드 B 모델이 유도가 되고요. 그러면 그 올드로이드 B 모델의 파라미터들도 또다 마찬가지로 분자 이론상의 파라미터들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